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올린 내용에 잉여 가격이란 말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그 용어가 좀 이해가 잘안 된다는 분이 있어서 좀 보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체제 비용, 잉여 가격 혹은 잉여 비용. 그냥 체제 비용 혹은 잉여 비용. 요게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놀랍게도, 제가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가 처음으로 경제학사에 어쩌면은 큰 획을 긋는 개념을 제시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만큼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단 말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잉여 비용, 체제 비용, 체제 비용. 이걸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시스테믹 비용, 시스테믹 코스트라 그럴까요? 코스트 혹은 익스펜스. 리스크 보면은 리스크 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체계적 위험,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테믹 리스크.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떤 개별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피할 수 없는 위험. 좀 그러니까 좀 광의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광의의 위험. 마찬가지 체제 비용도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게 체제 비용 혹은 잉여 비용입니다. 비용. 예요. 그래서 이걸 원가와 비용 요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달라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원가는 되게 이게 다 가치, 상품의 가치로 이전되는 거고, 비용은 상품의 가치로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상품의 가치로 이전되지 않는 원가라는 건 없거든요. 상품의 가치로 다 이전은 됩니다. 다 이전되죠. 다 이전은 되는데 이전되는데 이전되죠. 이전되지 않는 비용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이전은 되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하려 그래요. 뭐별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게 상품이 이런 게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이라고 합시다. 상품 요만큼이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을 구성하는 거는 이윤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두 개를 합쳐서 원가라고 할까요? 원가. 합치죠. 합쳐서 이게 원가. 그래서 이두개 합친 게 이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합쳐서 가격. 그러니까 가격은 이윤과 원가를 합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가를 굳이 나누자면 이 원가 부분만 따로 떼서 나누자면은 이 필수라고 해야 되나요? 필수 공통원가라고 공통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원가가 있어요. 선택적 원가. 뭐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옵셔널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옵셔널 혹은 임의의 원가, 임의 원가라고 그럴까? 임의 원가. 임의 원가라는 것이 좀더 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을 보자는 거죠. 캔슬 하고 어디 갔나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가는 공통 원가와 임의 원가 요렇게. 가격은 이윤과 원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뭔가 경제학적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경제학은 경제학이지. 그래서 이게 뭔지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코딩 제가 코딩하는 것이 이제 테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무 보면은 이렇게
테무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상품들이죠. 상품들이고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저렴해요. 그리고 선글라스 5,912원 이쁘네. 요거 하나 살까요? 그러면은 주문을 하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 색깔 요렇고 장바구니에 담기 해서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주문은 무료 배송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되면은 비슷한 상품들 이렇게 또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되게 다 착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상품들보다 어쩌면 많이 저렴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테무 같은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입점한 여기 있는 이 상품들보다도 더 저렴하게 상품을 책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5,912원이 있는데 이걸 5,912원이 아니라 5,500원으로 낮출 방안 혹은 4,000원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있느냐는 건데 저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안이 뭔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좀 잡아야 돼요. 가격과 이윤과 원가, 공통원가가 있는데 방금 우리 선글라스를 봤잖아요. 선글라스를 봤는데 선글라스 이게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여기다가 선글라스가 있고 가격이 5,000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합시다. 뭐 5,000원은 너무 많으니까 500원 할까요? 50원 합시다. 50원이면은 자 이윤은 그중에 5원이고 원가가 45원이고 그중에서 이제 공통원가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원이고 임의원가가 예를 들어서 15원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가격 50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윤과 원가, 요 부분은 이제 사회주의나 뭐 자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걸 많이 다뤄요. 이윤과 원가에서 이 이윤이 뭐 자본가의 착취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게 뭐 일견 맞는 말도 있고 또안 맞는 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것도 일견 타당하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칼막스의 자본론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surplus value, 잉여가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잉여가치인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임의원가. 근데 공통원가, 임의원가 있어요. 자, 방금 조금 전에 선글라스를 보면은 이런 선글라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니까 쇠가 좀 들어갔죠. 그리고 유리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해야 되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찍어내려면은 뭔가 털도 금형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금형도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도 들어갔죠. 그러면은 재료가 선글라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뭐뭐 들었는지 볼까요? 대충 봐서 선글라스가 있고 그 재료를 따지면 재료는 철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있고 석유화학이죠, 그죠? 그리고 유리 요거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만드는 유리 재료 요것들은 국제 유화 제품,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 석유의 가격은 국제 시세가 있죠. 철도 국제 시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 일단 빼놓겠습니다. 이건 따로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국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상품 시장 혹은 자원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결정. 그러니까 요걸 사오는 거, 선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국과 중국 두 군데서 이 중국이 각기 선글라스를 생산하는데 일단 이 원가 중에서 공통 원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 공통 원가는 국제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원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통 원가는 이걸
글로벌 시장의 자원 가격. 시장의 자원 가격. 똑같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임의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의 원가. 임의 원가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원가 비중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 임의 원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노동력의 비용입니다. 노동력 비용. 그리고 재반 인프라 비용. 물류나 뭐 수도, 물이나 전기 에너지 등등. 그죠? 재반 인프라 비용. 인프라 비용. 그죠? 그래서 이 재반 노동력 비용이 결국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니까, 노동력 비용은 인프라 비용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노동자의 월급이 결정되는 것은 그 노동자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생계비가 바로 재반 인프라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임의 원가는 인프라 비용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은 이윤과 원가로 구성되고, 원가는 공통 원가와 임의 원가로 구성될 수가 있고, 공통 원가는 글로벌 시장,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임의 원가는 인프라 비용이죠. 인프라 비용, 이거는 체제 비용. 각국에 따라서 국가마다 그 비용의 크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물 상수원, 물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르죠. 그죠?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체제 비용을 좀 자세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생산한 선글라스가 같은 선글라스를 생산한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얘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5,000원에 생산을 한 겁니다. 생산했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니까 아무리 원가를 줄이고 줄이더라도 이거는 뭐 8,000원 이하로는 못 줄이겠더라는 거죠. 그죠? 이 중에는 뭐 세금도 포함되고 뭐 부가세도 포함되고 별의별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3,000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선글라스 가격이. 그런데 이윤과 원가 중에서 공통 원가, 이윤과 공통 원가는 각기 뭐 10%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차이 나는 것은 임의 원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임의 원가가 바로 체제 비용이고, 체제 비용은 중국과 한국 각각의 인프라. 그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통과 물류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뭐 정부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와 그리고 도로는 교통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물도 있고 주거도 있고 의복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리고 뭐 등등입니다. 이러한 데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류 비용이 왜 한국과 중국이 물류 비용이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죠. 그럼 중국은 물류 비용이 어떻게 해서 쌀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다시피 5,912원에 모든 주문이 무료 배송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중국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이 물건이 공짜로 별도의 운송비 없이 이 가격으로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날라와요. 물론 이제 13,000원 이상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라와요. 그럼 어쨌거나 여기에 택배비, 물류 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국내 택배비만 하더라도 꽤 되는데, 하물며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통관을 거치고 세관을 거치고 뭐 등등 거쳐서 오는데도 이 여기에 물류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류가 교통과 물류 비용이 중국이 한국보다도 더 높다고 우리가 효율성이죠. 물류의 효율성이 더 높고 그 비용은 더 낮다. 효율성이 높단 말이 결국은 이제 비용이 낮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5,000원과 한국 8,000원 이 차이, 3,000원의 차이가 나죠. 요 3,000원 차이 이걸 제가 이름 붙인 게 잉여 비용 가격 혹은 잉여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느냐니까,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 데가 전혀 없더란 말인 거죠. 전혀 없습니다.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그 많은 교수들이 있고 그 많은 학자들이 있고 한데, 제가 사사시 뒤져봤는데도 이 잉여 가격과 잉여 비용 혹은 체제 비용을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체제 비용, 요만큼이 한국의 체제가 중국의 체제에 비해서 이만큼 더
뭘 해야 되나? 고 비용을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죠? 잉여 비용, 잉여 가격, 체재 비용. 그뭐 체재라 그러면 이제 교통 들어가고 물류 들어가고 의료도 들어가고 별의별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의 의료비, 혹은 교통비, 혹은 주거비, 혹은 뭐 통신비, 혹은 뭐 식량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식비, 혹은 의복비, 그죠? 혹은 뭐또 뭐가 있나요? 뭐 등등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차이 나는 것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가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으시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지 테무보다도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테무에 있는 상품이 여러 수만 종이 들어있죠. 글로벌이잖아요. 아마존이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다 가격이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체재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윤과 공통원가는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공통원가는 줄일 수가 없고 이윤은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공통원가를 못 줄이니까 얘를 줄여야지 얘의 10%인 얘가 할당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전체 합해서 얘가 10%가 되거나 어쨌거나 그렇죠. 그죠?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번. 차이가 나는 이유, 일단 체제의 효율성의 효율성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에서 시청에서 업무를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시청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서류 발급 발급 절차와 비용, 특정 어떤 서류 시청이나 뭐 읍면동 사무소나 법원이나 뭐 등에서 서류 발급 절차 비용, 이런 것들이 체제의 효율성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무슨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비용이죠.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게 체제의 효율성이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필요한 제도나 관습, 법규 등이 적은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지만 약국과 약사 같은 약국엔 약사. 만약 약국과 약사를 얘를 병의원에 통합한다 그러면은 병의원에 통합하면은 굳이 약국이나 약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의사의 진단서, 어차피 모든 의사가 다 컴퓨터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의사가 컴퓨터에 진단 처방하는 약을 입력을 하죠. 처방하는 약을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그대로 약을 조제해서 그 환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자판기 같이. 그죠? 그러면 굳이 약국이나 약사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한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제도나 관습이나 법규나 직업이나 직종이나 혹은 직무 등이 적은지, 요게 체제의 효율성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얼마나 체제가 효율적인가? 자, 두 번째는 금융과 이자 비용. 예. 금융과 이자 비용 얘는 이제 따로 떼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제가 체제의 효율성 이 부분만 따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 3,000원의 차이 중에서 1,500원 정도가 그 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봐야지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요. 다시 자, 3,000원 차이. 3,000원 차이죠. 차이에서 그중에서 절반인 1,500원은 체제 효율성의 차이, 효율성의
차이가 되고 나머지 1,500원 정도는 응? 금융 비용. 한국에서 금융 이자 비용이 더 그만큼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금융 비용이라는 것은 이자와 지대, 임대료, 뭐 임대료라든가 뭐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도 들어간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일정 부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500원 정도는 이만큼이고 1,500원 정도는 체제 효율성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무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 5,912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상품을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방법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생산자, 선글라스 생산자가 현재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커머스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겠느냐는 겁니다. 생산자가 유발하는 비용이 뭐가 있느냐는 건데, 공통원가는 빼고 임의원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생산자가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원자재, 국제적으로 이미 시세가 정해져 있는 광물 비용이라든가 오일 비용이라든가 LNG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그러한 비용,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일단 회계를 해야 돼요. 모든 업체들은 회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비용이 들어가고 세무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세무사에게 맡기고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씩 30만원씩 지불하는 세무 비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행정비용, 행정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생 점검을 받거나 등등 뭐 각종 뭐 정부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인허가 절차를 받거나 뭐 등등이 들어가게 되죠. 다음에 사법 비용이 들어가요. 사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건물이라든가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무원 내 월급이라든가 뭐 등기를 한다거나 혹은 법인 설립을 한다거나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법 비용에 들어가게 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은 소비자 뭐 고발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다 사법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생산자,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수출입했을 경우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행정 비용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통과 물류 비용도 필요하고, 교통, 물류, 상품을 뭐 선적하고 어쨌거나 배달하고 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하려면 교통 물류 비용이 유발될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 근로자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근로자 임금도 국가별로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각 국가별로 교육비가 다르고 의료비가 다르고 주거비가 다르고 그죠? 통신비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다. 근로자 임금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교육, 의료, 주거, 통신 등등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다 선글라스 하나의 가격, 중국과 한국에 생산되는 선글라스 한 개 하나의 가격에 이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비용들을 합쳤을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요 임의원가이고 인프라 비용이고 체제 비용, 다른 말로 잉여 비용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는 공통 비용이 되는 거죠. 공통 비용. 그죠? 공통비용. 공통원가라고 해도 되고, 혹은 잉여원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직까지 용어가 없으니까, 어떤 용어로 붙이든 그거는 제 마음이겠죠. 제 마음입니다. 일단, 공통원가 혹은 잉여원가, 이것도 괜찮아요. common cost, surplus cost, common cost. 모든 국가의 모든 생산자들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특정 품목.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생산자들이 예외 없이 같은 가격으로 조달해야 되는 물품, 자원이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석유라든가 혹은 뭐또 뭐가 있나요? 뭐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리튬 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통 코스트가 되고, 잉여 원가는 각국의 체제 구성에 의한 고유한 비용.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정부,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등등, 도로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용입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비, 그죠?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가. 이게 잉여 원가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잉여 원가는 어떻게 이 크기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잉여 원가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실 간단하죠. 잉여 원가 혹은 비용은,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상품의 원가 마이너스 글로벌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최저 가격 에서 이윤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최저 가격에서 이윤을 빼면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최저 가격의 동종 상품이죠? 동종 상품에서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판매되는 동종 상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상품의 원가입니다. 상품의 원가. 나중에 말을 좀 줄여 좀 정리되어야겠네. 원가에서 공통 원가를 제외한 부분. 그러면은 그 상품의 임의 원가잖아요. 그죠? 상품의 임의 원가라 그럴까요? 임의 원가. 상품의 임의 원가.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선글라스가 8,000원, 중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선글라스가 동종 상품에서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저렴하다고 가정합시다. 제일 저렴하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잉여 원가, 잉여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은 8,000원 빼기 3,000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은, 요렇게 계산하면은 이윤이 들어가니까, 이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저렴하다고 가정하면은 8,000원에서 내가 판매하는 생산한 상품의 임의 원가, 이 8,000원짜리의 임의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의 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산 선글라스의 임의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두 개의 차이가 잉여 원가 혹은 잉여 비용이 되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 그냥 8,000원 빼기 5,000원 이렇게 해도 임의 원가와 비슷한 수준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윤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중국 에 선글라스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윤과 한국 선글라스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윤의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산 선글라스의 임의 원가와 중국산 선글라스의 임의 원가의 차이 있죠. 그게 잉여 원가입니다. 잉여. 왜 잉여냐고 하면은 그거는 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가이기 때문이죠. 만약 체제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체제 비용 혹은 잉여 원가 혹은 잉여 비용이에요.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잉여 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서플러스 코스트, 비용이란 말보다는 원가란 말이 좀더 적절한 표현인데, 와닿기는 또 비용이란 말이 더 와닿아요. 근데 비용과 원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얘기했다시피 원가는 상품의 그 가치가 이전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비용은 상품의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원가라는 건 사실상은 따지 보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곧 원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뭐더 깊이 들어갈 건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건 없고, 어쨌거나 여기 5,912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서 이 쇼핑몰, 테무와 같은 쇼핑몰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모든 판매자, 여기 있는 모든 판매자, 입점한 모든 판매자에게 그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이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방안이 바로 자동으로 회계 세무를 자동으로 대행하고.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재고 관리, 그리고 직원 관리, 직원 근태 관리, 그리고 또뭐 있나요? 뭐 각종 여러 가지 관리 업무가 있죠. 요걸 통칭해서 ERP라 그래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요것도 자동화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돼야 될거 아니에요. 요것도 자동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거예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환전이라든가 뭐 외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축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대출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금융 서비스 요것도 자동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화폐 시스템 자체도 이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화폐 시스템을 자동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화폐, 돈을 자동화한다는 게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만 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화폐 시스템, 국적 화폐라고 하는데 그 화폐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잘 이거는 잘 이해가 안될 거니까 일단 냅두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뭐 설명하든가 할게. 화폐도 자동화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법률 지원 필요하겠죠. 그죠. 법률 지원도 있고, 뭐, 사법 서비스, 다양한 사법 서비스 등도 필요할 텐데, 이것도 자동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초중고 대학을 다닐 거 아니에요? 고및 대학. 이 학자금이 나갈 것이고, 이 학자금이 결국은, 교육비가 되고, 이 교육비가 상품 비용으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 여기 상품 가격이 결국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로섬 소사이어티. 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다 이게 상품 가격으로 비용 이전되는 부분. 이것도 자동화. 그래서 기존 예를 들어서 MIT의 학비는 1년에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정도 되고, 칭화대학은 중국의 칭화대학이나 베이징 대학은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1,200~1,300만 원 정도 되죠. 등등인데, 요것도 금액의 칭화대학의 10분의 1인 50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교육의 품질은 MIT나 칭화대학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격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낮출 기술적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또, 지금 중국, 한국이 중국이 10배예요. 한국의 의료비가 한국 대 중국은 되게 10배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5배 정도 되려나? 5대 1 정도입니다. 미국하고 따지면 20대 1뭐 그렇게 되겠죠. 5대 1인데 중국의 2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 중국 의료비의 2분의 1 이하 줄일 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등등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계속 물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비용도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물류도 자동화시킵니다. 물류를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하는 건데 가능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자율주행으로서 나는 주행으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상하차는 로보틱스로 대체하는 거죠. 대체. 네. 그러면 자율주행을 실제로 요걸 할수 있느냐? 우리나라 실증법이 있는데 어떻게
법이 있는데, 교통법규가 있는데, 뭐, 자기가 자율주행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로 상하차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조성해야 되겠죠. 상하차. 그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것, 이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줄줄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잉여 비용을 3,000원보다도 현저히 줄여서, 결과적으로 이걸 뭐 4,500원이나 4,0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테무보다도, 테무랑 경쟁했을 때, 테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테무를 이길 수 있는 사이트, 쿠팡이나 뭐 11번가 정도로 만들어가지고는 절대로 테무나 아마존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적어놓은 것이 사이트.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필, FIIL.KR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뭘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많아요. 많고 유료 서비스 먹고 살려고 유료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자,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요걸 실제로 이걸 다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걸 상용화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를 기술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것하고 실제 자율주행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상용화하는 건좀 다르고, 상용화 이전에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능들, 모듈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잉여 원가, 잉여 가격 혹은 잉여 비용의 의미입니다. 잉여 비용은 그 자체로 고유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동종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동종 상품 간의 가격 차이, 그게 잉여 원가요. 혹은 잉여 비용이고, 그 잉여 원가나 잉여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제의 효율성과 그리고 금융비용, 그걸로 인해서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비용도 마찬가지 제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 방안, 그러니까 금융 혹은 이자 비용, 이것도 자동화시키고, 금융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산업 자체를 자동화시키고, 은행, 보험, 증권을 다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것도 뭐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금융산업 자체도 자동화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생각나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